엄마 같은 경우는 원래 내원 남편하고 못 살아. 원래 결혼 세번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식도 나는 내가 제대로 못 길러. 사주팔자가. 애들 다 커서 지들끼리 나가 있어. 내 애들하고 통화해? 네. 응. 큰애가 지금 몇 살이야? 큰애는 26살. 얘좀더 공부 좀 시키지. 얘요? 지가 하고 싶은 건할것 같은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학업계를 좀 길게 갔어야 되고 그래야지 걔가 사주팔자 좋은 거야. 명예올림한테 명예올림 있다고요? 그리고 몰라 엄마 같은 경우는 꽁돈이 없대. 꽁돈이?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돼. 응? 진짜요? 지금 뭐 하고 싶어? 네? 따로 뭐 꽁돈 보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 주식 조금씩 해요. 그냥 요즘 시작한 지 몇 년? 얼마 안 됐지? 몰라. 꽁돈 벌 생각하지 말래. 원래 안 했는데, 주변에서 하니까 그냥 좀 같이. 동요하지 말래. 왜냐면 사주가 꽁돈 있는 사주들이 있어. 로또도 사면 안 돼. 그래서 엄마는 몰라. 그게 도박이란 말이야. 어쨌든 주식도 도박이야. 응? 왜냐면 엄마 단순해. 솔직히. 응? 안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못 써. 좀 머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응. 그러다 보면 어때? 이 주식은 머리 싸움이야. 남 말 듣고 계속 그거 찍다가 조금 돈 벌려다가 돈이 오래 돼 가잖아. 오래 잘못하면 돈이 금전으로 내가 손해 가야 되는 행운이거든. 응? 그래서 몰라. 엄마 꽁돈 바라지 말래 자꾸. 응? 그리고 하려면 진짜 천 아래쪽으로다가 움직여서 몇백만 갖고 움직여. 응, 재미삼아. 내 엄마는 나중에 재미삼아 하다 그게 진짜 될 수도 있어. 돈만 조금 알면 엄마 또 거기 푹 빠져. 응? 지금 좀 재미삼아. 그러니까. 응? 왜냐면 조금 그래도 벌리거든. 응? 그러다 이제 엄마 같은 건 뭘 그래 한번 몰아보자고 탁 치면 그때 끝나는 거. 응? 특히 올해 5월달, 6월달, 7월달. 응. 요땐 조심해. 많이 조심해. 응? 괜히 큰코 닥쳐. 절대 남의 돈 빌려다 또 하지 마라. 제가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지금 줄 마음이 별로 없어. 너무 막 자꾸 상황이 너무 꼬여가지고. 그리고 엄마는 누구한테 돈 10원쯤 받기 어려운 사주야. 아 진짜요? 그 사람이 막 있어서 안 주는 건 아니야.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근데 없어. 거기는 자꾸 잘 봐. 5년 전부터 계속 내리받기래. 거기다 대고 엄마가 도와주면 어때? 근데 자꾸 막 힘들 얘기를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 거절 필요 없어. 더 몰라. 또 이번에 또 돈 빌려주든지 엄마가 돈을 몰빵하든지 뭐 올해 참부터 또 돈 나가. 위 관리 잘해. 먹고 눕지 말래 자꾸. 그리고 산부인과는 다녀? 산부인과 1년 해보시고 다녀요. 자궁이 좀 약해요. 골반 쪽하고 좀 약하니까 좀 몸 관리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 원래 정확한 혼인 신부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응. 근데 얼떨결에 두 분도 연이 됐대. 응. 근데 모르겠어. 이건 나온 대로 얘기해 줄게. 두 분은 끝까지는 못 가. 응? 그건 알아도.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막 집착하고 그러진 않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 길만 서로 가면 돼.
없고 그다음에 큰 탈은 없는데 자꾸 서로 집착하고 서로 뭔가를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일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둘이 저기 합은 잘 맞아요. 일은 어쨌든 여기가 일머리는 좋아. 일머리는 좋아. 응. 그리고 엄마는 활동하는 사주고. 그러니까 둘이서 궁합은 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야. 사주에 두 분이 토가 있단 말이야. 예? 토가 있다고 토. 응? 그러니까 어때? 땅이든지 뭔가 움직이고 본인들도 그것도 괜찮아. 그런 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꼼꼼히 엄마보다 더. 맞아. 철저하고 딱딱딱 정확하게 끊어. 그래서 그런 거는 합의가 들어. 근데 이 사주가 돈이 많지 않아. 욕심이 있다. 응. 그러니까 한을 100원 벌면 그게 100원에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크게는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큰 불만이 없는 거야. 맞아 그런 것 같아. 응. 근데 엄마는 뭐가 안 돼 봐. 이걸 벌어서 움직여야 돼. 난데 종종걸음이란 말이야. 근데 엄마는 욕심은 있는 거야. 욕심이 있는데 또 힘들어. 열심히 파는 스타일이 아니야. 팔 내자. 열심히 꼼꼼히 해주니까 엄마는 그것만 마무리만 단둘이만 잘하면 돼. 지금 같이 주식하는 것도 저 친구가 막 이렇게 좀 분석해서 알려주면 내가 꼼꼼해요. 근데 그런 걸 시기를 잘 맞춰서 움직여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돈이 조금 생기면 땅에다 묻으란 말. 땅이요? 집을 사든지 뭔가 자꾸 거기다 묶어놓으란 말이야. 안 그러면 돈이 후딱 날라가. 본인은 몰라. 아버지한테 좀 잘하래. 그러니까 제사 잘못이라고. 응? 누가 무시해 이거? 아 지금 응? 우리 남동생이 쉬다가, 제대로 안 모셔? 아니 제대로 안 모셔. 응? 엄마 계속 괜찮으시고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나 아버지한테 잘하라잖아. 저렇게 서운하신 거요? 아버지 병원이 있었던 건 알아? 응? 그럼 그걸 병고도 풀어주지. 병고를 풀어줘야지, 사람이 죽으면. 병으로 감겨서 그걸 자식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 길 갈라주는 게. 응? 그 새카맣게 들어오시잖아. 응? 다른 사람도 없어요. 응?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나한테 좀 잘하라 잘하라 배고프다 자꾸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잘하면 돈 나온다고 자꾸 그러잖아. 응? 근데 지금 우리가 조상을 안 모시는 거야 어쨌든. 응? 이런 거는 해놔야지. 돈 벌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 내 부모 길 잘 갈라줘. 응? 그러면 돈 벌 수 있고 둘이는 연애는 할 수 있는데 결혼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평행선만 잘 지키고. 네, 그거면 돼요. 응. 결혼할 생각은 없어. 응.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큰 탈은 없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큰 무리 없게는 살아왔어. 응? 어쨌든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 잘 돼야 될 거야. 응? 네. 딸이 응? 작은 애가. 걔는 칠성에다 많이 빌어줘. 응? 왜 안 빌어줘? 걔는 사주가 아들 사주야 원래. 응? 마음 잘 잡아줘야 돼. 생명을 맞는데 다 나와요. 네? 생명일 안 넣어도 그렇게 다 나와요? 나오죠. 이게 신점인데. 걔는 머리에 칠성놈이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빌어줘야 돼. 안 그러면 구비구비 걔 때문에 엄마 속 타야 돼. 애가 나빠서가 아니오.
착해요. 근데 걔도 고집 세요. 그래도 조금 재주 좀 잘 가르쳐 주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래도 다 시켰는데. 끈기가 없잖아. 끈기가. 끝이 없잖아, 끝이. 해주면 뭐 하냐고. 뭘 하나 끝까지 파고 뭔가 성과를 내하고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아직도 천하 태평이야. 태평이지. 응? 지금 어렵지. 응. 근데 그 엄마 책임도 있어. 엄마 그렇게 만들었잖아. 안 그래요? 큰애는 이번에 졸업비를 뭐 1년 쉬다가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그럼 취업 공부를 나왔어야지. 취업 성적이 나왔어야지. 공부를 했어야지 말하는 거요. 응? 지옥 공부를 했어야지. 응? 멍하니 있어서 어떻게.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니까 멍하니 그냥 다니고. 응?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큰애는 지 고집이 있어요. 응? 작은 애는 잘 빌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애. 칠상님한테 시향을 걸어서 많이 빌어줘야지. 수양자수 만들어서 그래야지 걔가 잘 되지. 그렇게 쓰면 엄마도 말년이 조금 편안하고. 저는 앞으로는 어때요? 사는데 크게 뭐 큰 무리는 없는데 내가 진짜 꽁돈 바라면 돈이 날라가고 한 푼 한 푼 움직여서 뭔가 다 보면 보여. 그냥 앞으로 그냥 혼자 그냥 벌어. 그게 먹고 제일 좋아. 혼자 벌어먹고 그냥. 먹고 나 먹을 건 항상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래. 응. 그럼 되잖아. 근데 절대로 멍심해. 절대 누구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돈 빌려주지 마라. 못 받아. 꼭 일이 생겨 서로 간에. 거절을 못 하는 거야, 엄마. 거절. 응, 죽고도. 근데 엄마 있으면 얼굴에 티가 나는데. 그래서 어디다 자꾸 묻어놓으라는 거야. 엉뚱한 놈 뺏어가니까. 그래도 저 아저씨는 꼼꼼하니까 자기 길은 잘 가. 근데 큰 돈이 없어서 그렇지. 둘이 큰 무리는 없는데, 같이 엮으면 안 돼. 다른 남자는 없어. 다른 남자는 없어. 사람은 있지, 들어오지. 망신사 뻗치.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혹시 다시 결혼 사준도 없어요? 없어요. 내자는 남자가 사로 끼면 안 되니까. 응? 사로 들어오니까. 사, 밥. 그러니까 평행선을 유지하면 가는데, 껴서 같이 살면 이별이야. 그러니까 팔자 들어오지. 외로운 거지. 재혼하면 안 되는 거. 아직까지는 없어. 없으면 사실. 진짜 엄마 오니까 엄마 주식에 너무 크게 저거 하지 말래. 맞죠? 고맙습니다. 네.